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수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이구. 아유, 반갑습니다. 조심히 오셨네요. 네. 아니, 저기 뒤에 산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제가 아마 고속도로 이렇게 외곽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그 바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이 산도 수도원 거예요? 아니요. 수도원의 공룡이죠. 녹에 네. 열려있잖아요. 이게 불암산이죠? 네. 네. 불암산. 아, 불암산. 네. 아, 부처의 아, 네. 바위.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그 불암산 하면 최불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었는데. 불암산이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산 같아요. 너무 위협감을 주지도 않고 품어주는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어, 그렇게 한번 높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높으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좋은 사찰들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좋은 건 다 이제 좋은 장소로 보면 이제 사찰의 좋은 자리들 다 자리 잡았죠. 네. 올라가실까요? 네네. 네.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저희들도 되게. 예. 제가 듣기로는 뭐 김문수 소장님의 파워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가끔씩 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여기는 사실 저하고 특별한 인연인데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남자 수도원은 여기 남양주 성요셉 수도원 수녀원은 저기 제주 성글라라 수녀원 여기는 아버지 같고 글라라 수녀는 어머니 같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는 그 뭐지? 성 이시돌 이시돌 목장에 이시돌 목장에 글라라 수녀원 거기는 제 큰 처형의 수녀로 계시고 여기는 우리 백차년 요셉 수사님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수사님 계시고 이거 가끔 여기 와서 1년에 몇 번씩 제가 쉬었다 갑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쉬었다가 가시고 저희들은 이제 그 피정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연피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피정도 이렇게 두 차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 아주 가깝습니다. 네, 다 가족들 이렇게 오면 아주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듣자 하니까 여기 수도원이 조금 특이한 곳이라고. 보통 수도원들은 세상하고 딱 이렇게 거리 두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이제 차에 길을 비켜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수도원이 세상과 떨어졌다기보다 세상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걸 특별히 이 수도원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 아이고, 저 수사님 오시네요? 저 수사님. 아, 우리 마르코 수사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농장. 힘드십니까? 아, 집안일이죠.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신의료를 더 탐사해. 우리 저기 총각 우리정입니다. 저기 고기 쪽이 아주 이렇게 출중한 대가이신 우리 우유정 교수님이세요. 아니 조계종보다 뛰어나 우유정이라고. 전 네. 네. 마르코 수사입니다. 여기 수사님이시고요. 네. 운전해서 일도 하고 네. 여기 그 독일 소세지 만드는 아, 그 제가 제가요. 우리 양희산 목사님이라고 촛불 댕진에서 윤석열 퇴진위에서 아주 그냥 열렬히 연설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여기 수도원이 좀 특별한 이유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수도원 하면은 일단 세상하고 이렇게 좀 멀리 두고 세상 일에 좀 이게 기본이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수사님들이 그 박근혜 촛불 집회 때도 다 나오시고 그러셨다고. 아. 그리고 더탐사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맞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카톨릭은 그래요? 여기 수도원에서 매일 미사하고 끝기도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꼭 미사 기도를 했어요. 예, 오랫동안 예,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요 근래까지 했었죠. 예, 예. 그렇죠. 아유, 세월호도 안 끝났는데 또 이태원까지 터졌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네, 저 뒤에 지금 수사님들이 운전하시고 경운기 운전을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도 아까 그거 깜짝 놀랐어요. 수사님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진짜 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참 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초월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하는 의미는 있어도 결국은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런 모습. 수사님 이게 뭐예요? 아, 예수 이제 성심상이라고 하고 이제 팔을 벌려 이제 환대하러 맞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성소 구조를 택한 거는 수사님들께 공모를 했어요.
어떤 아. 어떤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새기면 좋을까 그래 공모해가지고 이제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절이 세상이 너무 이제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두려움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면서 어떤 위로의 어떤 이런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보니까 나다 네. 대한민국 시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런 걸로도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 촛불 시민들은 뭐 두려워하는 건 없는데 네. 그죠? 네. 당당하게 네.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 예수님 상을 보니까 최근에 천안에다가 무슨 못 짓겠다고 하는 그 예수상이 생각나요. 그 상보다 조금 작으신 것 조금 작네요. 그거는 뭐 한 100몇 메시 수밖에 없다고 3m도 안 되겠는데요. 아, 천안에 그게 뭐 137m? 그러게 말이에요. 세계 최대를 짓겠다고. 예. 근데 이미 들어보니까 막 약간 거기다가 이제 지으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법당도 만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게 도대체 뭔 조화인지 이미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나네요? 네. 무슨 냄새죠? 수사님? 이 냄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여기를 좀 잘 표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협력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스스로 이렇게 노동을 해서 저희들이 네. 자립을 하고 좀 여기 넉넉히 나오면 또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네. 그러면 이 수도에서 배를 이렇게 기르면 네네. 우리 그 스튜디오 더 탐사 네. 시민 언론 더 탐사에 나눠주기도 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 여기서 또 그걸 빼먹으면 10월에 오시면은 현장에서 정말 맛있어요. 목걸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그 목걸이 유명한 데잖아요. 그 진상품이었죠 이전에 이게. 아 진상품이었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아 그러면 여기 와서 배를 좀 사야 되겠다. 이게 더 탐사의 네. 진상원대는 뜻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찾고 이런 네. 이유는 그래도 이제 다른 정직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다른 데서고. 저희들은 아무리 추석이 가까워서 일찍 출하해서 이제 밖에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거 생각해야 되니까 뭐 집에 이런 데 발라서 막 일찍 키우고 이런 데 저희들 절대 그렇지 않고 예. 일단 자연적으로 다 숙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 네. 예. 이렇게 좋은 이런 영양물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저는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듣는데 현대인들이 그 섭취를 많이 하지만 네네. 예전에 비해서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아,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배를 키워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 숙성도 하고 네네. 이렇게 다른 거 없이 그냥 자연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은 어찌됐건 빨리 상품도 출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 오히려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옛날에 비하면 양분이 적다. 아. 특히 고기 같은 것도 그렇대요. 예, 예. 고기 같은 것도 지금 막 몽골 같은 데서 있는 자라는 그런 고기를 먹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 거 질이 다르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 교수님도 잘 하시겠죠. 네. 아 그러네. 진짜 이게 왜 전공도 얘기하시네. 괜히 내가 아는 척했네. 그러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수도원에서 출하되는 배는 이미 판로들이 다 있고 아 저희들이 이제 10월 한 달에 현장 판매도 하고 택배로도 하는데 예. 10월 한 달에 상품 같이 있는 것들만 이제 출하를 하고 예. 나머지는 다 그냥 주스를 짜서 주스로 만들고 배즙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택배도 하고 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더 탐사 뭐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네. 좀 구매하고 싶으셔도 아 그런 환영하죠. 오, 환영이죠. 예, 예, 예. 이왕 판매하는 거라면 많이 구매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예. 뭐 공동 구매 같은 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그러면 일반인도 의부인도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여기 배밭에 산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 열려 있죠. 아 열려 있어요. 예전에 그 스님들 다녀가지고 목사님들은 종종 조금 그 조용한 고유를 찾는 이런 분들. 필요성 있는 분들은 찾아오십니다. 네. 뭔가 이렇게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배울 때 한국은 여백의입니다 이랬잖아요. 예예. 아, 예. 도시가 꽉 채워져 있는 듯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뭘 널찍한데 이렇게 배만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그냥 괜히 그냥 마음이 풀린 듯한. 근데 시청자들 배가 열릴 때도 한번 사진을 찍었으면 보고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와야 되겠네. 그때 한번 또 오시죠. 그 언제예요? 배가 언제예요? 배가 열릴 때. 10월쯤 오시면은 10월. 10월. 힘도 좀 쓸 수 있는 사람도 쓰시고. 아, 10월. 또 필요합니다. 아니면 배꽃이 확 피었을 때. 4월이 좋습니다. 4월이죠. 4월. 네. 4월. 요즘 이제 기후 변화가 조금 있어서 4월 한 예전에는 4월 네. 25일쯤 좋았는데 요즘이나 4월 17일 이상 앞당기지 마. 온난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네, 네. 여기 성당 한번 성당에 한번. 이쪽으로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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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당 표시돼 있네. 아, 저희 지금 저희 있는 동네 별내에 저희 사무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이런 별천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게 저기 모자 쓰시고 부도사처럼 생기신 분이. 아,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라이브 방송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오늘 날 춥다던데 안 추우세요? 제가 춥다고 하지 말자 그랬거든. 사실, 응? 근데 기어이 하지 해가지고. 아, 네. 뭐 다 제가 자처한 일이니까 내가 할 말이 아니 또 햇님이 마침 떠줘가지고 어. 네. 딱 이렇게 조명을 쏴주는 또 그렇네요. 네. 여기는 남양주 별내 그 태릉 바로 옆인데 여기에 아까 언제부터 있었다 그랬죠? 아 87년도 1987 영화 보셨으면 1987 기억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92년도 92년도에 네, 알아요 제가 발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네. 수사님, 신부님, 사오정님이신 줄. 아 그것도 또 듣고 보니까 진짜 나도 어서 많이 봤는데 모자가 스타일이 그랬더니 아 아무튼 여기 저희 여기 나와서 여기가 다 이 주변이 다 배밭이에요. 이 수도원에서 그 재배하시는 배가 쫙 있고 소세지도. 네네. 네. 소세지 아직 못 네. 갔어요 지금. 소세지도 독일식 소세지도 제조를 하신다고. 만들기는 이제 독일 배워왔지만은 그 토속적인 이런 저기 이제 저희들이 토착화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토착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소세지도 이제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저희들 농사 지은 여기 밭에 네. 이렇게 청양고추 네. 이것도 좀 소량 넣고 수확해서. 아 그래서. 한국인 이름바서 뭐 마늘도 좀 소량 아 소세지 아 버섯도 수사님들이 네. 기본적으로 다 작업복 일하다 오시고 아. 뭐 이런 걸 입으시니까 네. 저분이 수사님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수사라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수도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얼핏 듣긴 했었지만 오늘 와서 더 확인을 한 것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게 그 수도회마다 특징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예. 예.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코. 예. 베네딕트. 아니 근데 수사가 목사도 알고 신부도 아는데. 수녀님은 아는데 수사는 뭐예요? 아, 수사하시는 분들 수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왜 그래 갑자기 제가 언제 휴가를 가니까 수사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 갔더니 제가 수사라고 그랬더니 수사화인 줄 알고 조금 경계하는 근데 사실 그런 게 닭골 숫자에 선비 사자를 쓴다고 그랬더니 아 그때 조금 경계심을 풀고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런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네. 여자 돗닦는 분은 수녀. 남자 돗닦는 수사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남자 수녀라고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수남이 돼야 되는 거지? 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에는 뭐랄까 약간 그 수도하시는 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데는 이렇게 쉽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아무나 일반인들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뒷문은 하느님께 열려있고 앞문은 세상에 열려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저희 나가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봉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도미교회처럼 뭐 설교를 한다거나 좋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찾아오는 분들을 지극한 환대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모시는 게 저희들이 환대로서. 이제 네, 환대로서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을 네. 근데 그 수도원에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늘 뭐 누구나 이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저희들이 선물을 누구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사람들만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수도원에 이렇게 꽁꽁 숨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아, 알겠어요. 생활 양식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베네딕토인은 특별히 조금 품이 좀 넓은 아버지 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열려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고유가 너무 깨진다거나 하면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저희들 마음이 좀 수상이 덜 되고 이런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버거울 때는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끝기도 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대침묵이라고 그래서 고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다음날을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하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예. 이게 불교인들이 이 수도원을 이해하려면 네. 그 불교에는 선농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참선하면서 네. 또 이런 일을 하는 노동을 네, 하나로 네. 보는 그런 또 맥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네.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특별 분도에는 몽크라고 네. 그러거든요. 몽크. 이제 보통 수도자는 렐리지오스. 그래서 렐리지오스. 이 수도 승으로서 이제 불가족을 하면 이제 그거 좀 좀 마음 수양을 조금 도 닦는 쪽으로 뭐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은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런 삶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주차하고 내려서 이렇게 뵀는데 그 배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셔서 아 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일을 도와주시는 어떤 뭐 그 교회로 하면 집사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오셔서 네.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수사님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여전히 수사는. 아니 그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 막 찾아오면 어떡해요? 아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이런 그런. 그 우리 규칙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누가 찾아오든지 지극한 정성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이게 문지기가 제가 여기 이제 그 문지기라고 그렇거든요. 안내실. 특별히 이제 안내실에 있는 사람은 늘 찾아오는 손님을 바로 이렇게 환대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옆에 방울 두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맞이하려면 이제 한밤중에도 찾아오고 뭐 그런 걸 이제 잘 맞이하려면 늘 뭐 깨어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준비된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개신교회는 이런 데가 있나? 있지 없지.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서. 아니, 제가 그 20살 때만 해도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잤거든요. 아,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척하고 자고. 네. 밤에 이제 또 늦게 가가지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문이 열려 있었거든. 네. 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는 문을 싹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누가 그냥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되나? 네. 아니 여기가 불암산 밑이잖아요. 그렇죠. 불암산 밑이. 굳이 불암산이 뭐가 있나요? 왜냐면 요 뒤에 절도 예쁜 절이 하나 있어요. 예, 하나 기도원도 있는 걸로. 천보사도 있고 민족 기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불암산도 네. 있나 봐요. 불암산은 여기 좀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오래된 고찰이죠. 이제 네네.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무슨 땅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아,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디딘 데가 이제 해와대교였는데 뭐 전쟁 통에 이제 그 뭐 저쪽으로 이제 덕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6.25가 나면서 이제 뭐 자리 잡은 게 외관이었는데 원래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었고 또 서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영혼의 어떤 쉼터처럼 어떤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이게 도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도 좀 없고 조금 뭐 좀 숨통을 트일 부분들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걸 생각하시고 우리 본도회가 이 정주를 하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이 가톨릭 수도자는 서원을 하는데 특히 본도회는 정주 서원을 해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제 2만 3천 평 전체가 되는데 2만 3천 평 안에 이렇게 머물러 살아야 돼요. 또 봉쇄 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정주를 하니까 언제 어느 때나 오시는 분들이 늘 있던 분들을 만나니까 밖에는 늘 변화되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것 때문에도 좋아하시고
근데 실제로 이제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지치기도 하고 또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나름대로 또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고유를 찾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정식이라는 운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누구나 다 24시간 개방을 해서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밤 11시에도 와서 뭐 1시에도 가시고 어떤 분들 와서 이제 지치면 주무시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 방해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약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권유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게 있는 거를 오심 먹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스톤이라고 하면은 네네. 영화에서 뭐 장미의 이름 막 이런 아, 이런 데서 봤던 그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네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막 100년 만에 처음으로 문연 스톤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스톤이라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공부만 하시든지 그런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개방된 스톤이 있다는 거. 배도 맛있다는 거, 소세지도 있다는 거. 수도회의 특징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베네딕트. 그렇지 이제 이게 수도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베네딕토 휘도 그렇지만은 2차 그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서 네. 너무 이게 우리 것만 찾지 말고 보편성을 띠는 게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이 사실 안 왔죠. 좀 닫힌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2차 공유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세상에 누룩이 되어줄까 네. 세상에 빛이 되어줄까 네. 가난하고 고통받는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주 관심사는 고통받는 이웃들에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은 사마리아인 어떤 착한 비유처럼 예. 그런 현장이 있어야 이게 뭐 할 일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장감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교회 지금 현재 그 프란스 교황님도 늘 교회 넘어서서 뭘 좀 해봐라.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뭐 옛날 정주일 제가 그랬나 뭐 세상을 놓고 할 좋고 뭐 뭐라고 했는데 뭐 할 일이 많다고 그렇더나 뭐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저희들도 N분의 1을 하는 거죠. 네.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네. 그럼 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과 함께하면서 누룩이 돼야 되는데 네. 카톨릭뿐만 아니라 네. 많은 종교 이 전문인들이 곰팡이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네. 네. 그런 것에서 좀 어떻게 한 말씀 느낌을 사실은 이게 누룩이라는 게 좋은 누룩도 있고 이제 나쁜 누룩도 있죠. 네. 밀과 가라지가 있듯이 나쁘다는 것은 어떤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악한 어떤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쳐서 가장 불쌍한 게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왜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데 네. 더 이렇게 숨통이 트일 수 없는 여러 면에서 정말 살아가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더 어려운 쪽으로 하는 네. 생각 자체가 그런 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선한 어떤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악한 영향이었던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문을 잘못 열은 거죠. 대수사님 그 은근히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 부부는 천공 라인이고 네, 그죠?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나눈 건 기성 어쨌든 좋은 기운에 속한 네. 뭐 승려나 뭐 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네. 정말 누룩이 되지 못하고 예. 쫀쫀한 뭐 곰팡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맞아요. 그런 면에 그런 면에서는 늘 쇄신될 필요성이 있죠. 저 자체부터 사실은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늘 저기 좀 반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 또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의 마음이 커져야 된다고 그럴까? 연민의 네. 마음이. 요즘에, 연민이 이제 우리 시골 하면 이제 뭐 교황님 말씀드린 치유의 시노달리타스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연민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여러 치유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엾이 여기는 마음,
사실은 그 수행을 많이 했거나 또 정말 넉넉하신 분들은 늘 자기보다는 더 어려운 그런 곳에 마음이 가 있죠. 그것도 현장에 가 있고. 사실 이게 더 탐사도 역시 어떤 어렵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역할, 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뭐 강조해도 뭐 항상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단한 여정이지만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좀 적극적인 협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게 말씀하신 데 그 세 종교들이 다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게 부동적인 이런 자세를 인단 저희들도 좀 뭐 촛불 집회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조금 낮아야 될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도 들고 불이익도 당하고 당연히 아까 출구 금지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걸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자기를 조금 내어놓는 이런 것들이 커지는 만큼 세상이 좋아지는데 요즘 이게 좀 자기를 내려놓고 좀 넘어서서 타인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손님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예. 답은요 낮게 젖을 봐라 이러면 딱 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각 자기 종교는 자기가 깐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게 종교의 안 좋은 모습들만 쭉 봐오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되게 충격을 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개신교 목사들 같은 경우는 네. 세상에 바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그냥 바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수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인들한테 기대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해주시니까 네. 그 저희가 그 저탐사 얘기를 계속 수사님이 하시는데 와서 그 저희 프로 즐겨 보신다는 거 그 촛불 집회도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양주 성요셉 수도원하고 인연이 깊어요. 저는 여기 뭐 안 지가 오래됐고 여기서 가끔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놀랄 만한 것 제가 세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수도원 하면 세상 일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여기도 김건희가 나쁜 여자를 알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죠?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도탐사를 어떻게 알죠? 아, 도탐사는 우리 김문수 선생님은 아는 인연으로 이렇게 참 좋은 곳을 알게 됐죠. 아주 크게 얘기해봐요. 또 하나는 예. 촛불 집회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수도원님은 세상과 담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촛불 집회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시청자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데 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안 하죠? 이런 의문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따름과 추종이 없는 삶은 요런 견갈이에 비슷한 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라도 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저희들이 늘 세상에 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때는 또 세상에 또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저희들 또 현장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고단한 큰 일들은 다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 다 하고 계시죠. 전부 더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우기정 교수님이나 우리 양희사 목사님이나 다 이제 그런 일선에서 정말 최전방에 저렇게 참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포병 같은 역할이죠. 그 전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바라면서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좀 연민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죠. 늘 가지고 있죠. 저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매력적인 수도회가 있었나? 그러니까 보통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회에 있으면 아유 세상에 모든 거 다 끊고 그냥 우리가 특히 개신교가 그걸 잘합니다. 아.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는 개인의 영성,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만 해. 그리고 뭐 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그러기가 쉬운데 이 어찌 보면 세상과 좀 이렇게 한쪽에 계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있는 야 이런 이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종교의 모습인데 야 참 이걸 실행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특히 요즘에는. 뒷문은 하나님만 열려 있고 네. 앞문은 세상이 열려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충격적이에요. 들어오세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아니 요새 보니까 앞문은 검찰에게 열어주고 뒷문은 법원에 열어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런 문 말고. 제가 요즘 속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게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소장도 안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날씨는 뭐 저는 또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별로 그 밖에 있는 걸 좋아하진 않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속이 안 아파. 그래? 네. 저 트름도 안 하잖아요. 계속 트름하고 그러고. 돼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여기 들어오는 길이 옆에 가로수처럼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무슨 나무예요? 예, 저기 메타세콰이아죠. 아, 메타세콰이아였구나. 그 나무가 남부 프랑스 가면 프로방스 지방 있잖아요. 아. 이야기가 안 되네, 이 양반들. 하여튼 아니,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여기 멋있어요. 길이 쫙 되게 멋있어요. 저 길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이런 걸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조용히 조금 고요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선은 가장 저희들의 이제 주된 그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분들에게 방이 안 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허용을 아주 안 하고 있죠 사실은요.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학교 뭐 졸업하는데 뭐 준비하는 거 보는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 허용을 했어요.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저희들이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사진 한 카트 찍는 건 허용하는데 어떤 이런 어떤 것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락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아이 참 이거 다 지금 김군 소장님 빼고 여기 온 거예요. 야, 그거 오늘 이것도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밥 먹다가 실은 저 때문에 제가 뭐 몇 주 비게 되니까 가서 녹화합시다 해가지고 밥 먹다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와. 그래 다 양희선 목사님 또 맞춰준이라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배려의 마음들. 네, 갑자기 오게 돼서 다 제 탓입니다. 네. 우리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 특이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목포에 있는 그 천주교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 가서 제일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미사 중에 네네. 그거 하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 소이다 이거 네, 하잖아요. 네네 하죠. 와 그게 지금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네.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사님 네. 윤석열 쫓아낼 때까지는 미사 때 니 탓이요 이러자. 왜 자꾸 내 탓이요만 하냐. 윤석열 니 탓이요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기 그쪽 탓도 있는데 좀 뒤집어 쓴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어느 시원님이 기도하시는데 윤석열이를 기도하더라고요. 자비로우신 주님, 윤석열의 선한 마음이 조금 커질 수 있도록 정말 그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그렇죠. 네. 그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혔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늘 좋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국정을 좀 어려운 곳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좀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심소하달라는 기도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만족했었는데 윤석열 씨는 사실은 대통령이라 부르긴 사실 싫어요. 근데 그냥 막 부르긴 그렇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밉상이고 상식 이하의 것들을 너무 이렇게 보통 상식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순위 이하의 것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또 시행이 또 옮긴 걸 보면 정말 그런 걸 옮겨서 안 되는 옮기를 보면서 마음이 기도하신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아,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그 어려운 쪽에 있는 민초들의 어떤 삶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미운 건 미운 거고,
제가 또 할 역할들은 또 조금 제 나름대로는 윤성재 씨라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마음을 또 안 쓸 수 없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긴 할 텐데 네네.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이거는 네. 어지간히 해야지. 네. 앵간히 해먹고 앵간히 해야지. 이거 뭐 말도 안 되네. 하루가 멀다고 계속 이런 일을 터뜨리니까. 윤성일이가 네.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수사님의 마음은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네, 네. 개인적으로 지 딴데 가서 지 혼자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왜 갑자기 유성일이 아니 근데. 네. 근데 다, 아니 근데 다행이. 나이 60 먹고 네. 이제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행인 게 네. 수사님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좋은 정차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도빨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걱정 안 해요. 윤석열 기도. 아, 맞아요. 예. 기도빨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힘이 없어서 늘 추락하는 이런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네. 뭐가 조금 근데 우리 이제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 수사님처럼 인품이 네. 훌륭하신 분 아까 수녀님처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은 윤석열이 네.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뭐 착하지도 않고 신심도 두텁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윤석열 내려와. 윤석열 내려와. 윤석열 내려와. 그러니까 윤석열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건 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빨리 내려와. 하루 빨리 내려와. 그 기도합니다. 저는. 아, 이게 뭐냐면은 같은 맥락이죠.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좋아지면 내려오겠죠. 그렇죠. 저도 이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 윤석열 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늘 마음에서 허락을 안는 거죠. 똑같은 마음인데 좀 더 선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그런 알아차리고 준비 안 된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 이게 너무했다. 내가 해도 너무했다. 내가 인간이 돼도 인간 이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꼬리치는 개맛도 못하게 되고 아 미안. 이거 짤로 만들어주세요. 아 이게 맞아요. 이 정도 된 사람이었구나. 네. 알고 스스로 좀 이렇게 그랬겠죠. 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금 뭐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게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네. 수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수도에 못 오겠다. 나하고 안 맞아. 아니 이씨 말씀 저렇게 하셔도 뭐 하나 이렇게 고를 거 아니 저는 수사님 마음이 너무 좀 건강합니다. 저도 윤석열 잘 되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대통령인데 잘 돼야 좀 잘 되고 네. 또 스스로 알아차리면 내려오는 거고 네. 아주 100% 아니, 저는 윤석열이 잘 되는 게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곳이라 그렇지 그렇지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걸 아직 인지를 못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 걸 보면 잘 될 거야. 아니 잘 될 거야. 하느님보다는 천공이 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이제 그렇게 보일 뿐이죠. 네. 멀리 보고 길게 보면 사실은 네. 그들의 생각이 태양과 촛불 차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야. 그런데 윤석열 씨가 81년도에 성탄절에 명동 성당에서 천주교 신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신도 한국 카톨릭 신도들이나 주교 신부들은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키웠다. 잘못 세례를 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지금 어두움을 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카톨릭 신도는 반성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나쁜 천주교 신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반성할 일은 아니고요? 아, 그 양반도 반성해야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많은 이 그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윤석열이 기독교인이다. 아니요, 천주교 이러면서 신도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세례명도 있어요. 숫자 내려가네. 누구야? 누구 도대체 정체가 뭐야 윤석열이는? 아, 어? 그렇게 기도한대요. 천공도 그거고.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댓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천주교 신도인데.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비판은 정말 필요하죠. 정말 네. 저희들도 비판합니다. 네. 예, 좋은 어떤 판단을 분별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그럼요. 제대로 된 거지. 비판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네. 우리 수도원이 우리 세상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 희망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듣고 싶어요.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 우리 듣고 가고 싶어서 왔잖아요. 와,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사실 준비도 없어요. 오늘 저 이게
오후에 좀 쉬면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어제 밤에 늦게 잤거든요. 더 탐사 본이라고 늦게 주무셨죠? 더 탐사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생각 다 파지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있는 이런 존재 자체가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야, 역시. 그런데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역할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들이 이제 뭐 존재 자체로 뭐를 좀 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로 벌이 그 꽃을 찾듯이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실 반성하는 부분이 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제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도 조금 함께하는 이런 연대 의식을 가질까 늘 고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서 뭐 수도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있죠. 가장 인간다운 게 신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이 정말 이렇게 인간 이하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네. 실제 그런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만연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현장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유로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죠. 그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물론 한 뭐 10여 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약간 돌아가는 폼을 알지만은 그래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데 밤에 몇 차례 깨가지고 잠자리가 늘 불편한데 우리 수사님들은 그래 봤냐고. 그래서 사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떨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그래도 뭐 마음을 쓰는 부분이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기도라는 건 늘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폭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서로 이게 공동체성이 이게 너무 요즘에는 핵과적화되고 뭐 혼밥 먹는 시대가 되고 이거는 인간이 이게 그런 처지 됐다는 것은 제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지금 현주소를 인간이 살아가는 현주소의 실상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 이러다가 이제는 이게 곧 끝나겠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 안 남았겠네 이런 네. 불안한 감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희망하는 만큼 받게 된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절망스러운 부분에서 뭐 늘 뭐 유기가 기회다 생각하는 사실 어떤 유기들 안에서 뭐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유기로만 생각하면 늘 힘들죠. 그렇지만은 어떤 바닥을 쳐야만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하듯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때일수록 나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은 보니까 이게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더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뭐 요즘에 보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마 그 화물차 한번 밤새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제가 복통이 좀 덜 터지는데 그쵸? 그런 거 한 번도 네. 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들을 이렇게 옥주는 이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좀 그래도 좀 힘을 결집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희망해야 되죠. 네. 우리가 우리들 프랑스 사람 얘기하는데 하느님 사진에는 절망은 없다. 늘 그렇죠. 인간은 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할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게 성탄이가 와 있지만은 성탄이 얘가 성탄이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다급하니 너무 불쌍해서 곧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가 지금 5마리 됐거든요. 거의 다 유기견이에요. 네. 그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 세상에 SOS가 너무 많아요. 코라는 데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 깨시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어나서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건 참 어렵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안에서 이 스스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하듯이 그런 우리 힘을 좀 더 결집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누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저는 멀리 볼 게 아니고 바로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정말 나의 다른 나처럼 이렇게 조금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각박하지만은 각박할수록 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네. 이렇게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 단어 중에 함께 더불어 이거는 그 어디 내놓아도 이렇게 손색 없는 국제 뭐 만국 공통화가 되어도 좋을 만큼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렇게 돌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는 현장에서 정말 일선에 애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저희 현장은 없지만은 늘 마음이 연대는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리감은 있지만은 마음은 가깝습니다. 이제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또 여기도 이제 뭐 행여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그러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찾아오느라고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일이 좀 나눔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그것이고 먹을 건 그분들에게 당장 한 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예. 우리 뭐 이제 다 하시고 계시는 저보다도 이제 우유정 교수님이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이제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주저머리였지 많은 얘기를 했네요. 아까 울터부터 궁금했는데 네.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쳐야 돼? 아, 이, 그래 좀, 예, 좀 마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일단, 만나죠. 아니 일단 예, 분명히 어떤 시험 기간이 있죠. 일단 결혼하면 안 되니까 정리하고 오셔야지. 쉽겠어? 근데 수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우리 더탐사 또 스튜디오 팬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죠? 했죠. 누구 찍었어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뭐 그 깃발을 들진 않지만은 선두주자로 나서진 않지만은 최소한으로 여기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100% 다 찍을 사람을 찍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찍을 사람을 찍었다. 이재명 씨를 찍었죠. 만약에 크게 한 번 다시 한 번 지금 잘 안 들려요. 계속 이러고 계셨네요. 계속 이러고 계셔서 찍을 사람 찍었다 이러면서. 그랬나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찍었다. 그래도 제가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민초도를 헤아릴 수 있는 그분은 그래도 이재명 씨 말고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하늘과 땅이죠, 솔직히. 노회찬 씨와 있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가셨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안타깝지만. 네. 뭐 판가리 해야 하는데 사실 한번 판을 갈아야 되죠. 확실히 갚을 그러니까 갈 사람이 저는 이재명 씨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탐사에서도 그런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이 엄청난 반면 교사가 될 거라고 봐요. 아, 예, 예.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을 세상. 정말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해요.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깨닫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잃어보고 바닥을 쳐보고 그래야 깨닫는 것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놓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미 벌써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아무튼 우리의 끝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목표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지난 대선을 보면 27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14만 명만 제대로 투표했으면 이런 험한 세상 안 왔어요. 14만 명만. 이쪽으로 오면 되니까. 그렇죠. 14만 명이면 카톨릭, 불교, 개신교 전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쪽에서 저기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이 온 거예요. 이들이 카메라를 좋아하는구나. 카메라 잘 받는 위치를. 얘네들이요. 그 뭐라고 그럴까. 여기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걔들이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저쪽에 그 보람사에 있는 걔들이 놀러 와요. 큰 백군데. 알아요. 좋은 데인지 알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게 좋은 사람 곁에 또 좋은 사람이 생기듯이 우리가 이제 막 누군가 또 한 사람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더 탐사처럼 좋은 어떤 언론 역할이 사실은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뭐 우리 수사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의 문제, 한반도 평화공존의 문제를 꼭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키기도 하죠. 이 분단 상황에서는 늘 이 분단 상황이 이 적폐 세력의 어떤 존재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데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저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되 이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점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그때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사님께 두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 제가 뭐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 준비도 없는데 저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만큼 답변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부탁. 네. 하나는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도록 빨리 내려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네.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 네. 또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네. 우리 신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 그럼요. 네. 마음을 항상 늘 연대하면서 지원합니다. 간판을 하나 세울까요?